팡하. 안녕하세요, 팡준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앱플레이어 설정 방법이에요. 어떤 앱플레이어를 써도 상관이 없고 버전도 상관이 없습니다. 블루스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앱플레이어 설정이 비슷하니까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. 뭐 상위 버전을 쓸수록 사양이 높고 호환되는 설정값이 다르니까 되도록이면 4.0 이상 버전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. 우선 앱플레이어 설정입니다. 앱플레이어에 있는 이 설정을 누르시고 고급 설정 탭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줍니다. X축은 2560, Y축은 1440, CPU는 4코어, 메모리는 4096을 선택하시되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사양이 높다면 8192를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 앱플레이어가 생각보다 무거운 프로그램이라 4096으로도 충분한데 8192를 선택하신다면 컴퓨터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모델 설정에서 모델은 프리슨 모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다음은 앱 설정입니다. 바탕화면에 있는 앱 폴더로 들어갑니다. 설정을 누르시고 맨 밑에 있는 태블릿 정보를 눌러줍니다. 그리고 맨 밑에 있는 빌드 번호를 계속 눌러주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되었다고 나옵니다. 다시 뒤로 가시면 개발자 옵션이 나오는데 이 개발자 옵션을 들어가줍니다. 뭐 이곳에서 건드리면 좋은 것들이 많지만 간략하게 키고 끌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림이라는 목록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배율을 모두 사용 안함으로 선택해줍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하드웨어 가속 렌더링이라는 탭에 GPU 렌더링 강제 설정을 켜줍니다. 이렇게 하면 대략적인 설정이 끝났습니다. 게임사들이 특정 앱플레이어 대상으로 게임을 최적화해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설정으로도 렉이 걸릴 수 있습니다. 인게임에서 소리의 싱크가 맞지 않거나 사운드가 깨지고 어색하다면 해당 게임 인게임 설정에서 사운드를 음소거 해주시면 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. 이 블레스 같은 경우는 이펙트 사운드를 꺼주면 렉이 현저히 줄어들거나 뭐 그런 현상이랑 비슷하죠. 혹은 컴퓨터의 사양이 조금 낮다면 3점대 버전을 이용해서 위와 같은 설정을 하신다면 조금은 원활해지실 겁니다. 지금까지 팡준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.